네, 유치원에 통학용 택시가 등장했습니다.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. 알고 보니 유치원 측이 빌린 거라고 합니다.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포항시 외곽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하교 시간. 유치원 마당에서 아이들이 익숙한 듯 대기 중인 택시에 올라탑니다. 인솔 교사가 없을 때도 있는 이 택시는 1, 20분씩 걸리는 등하굣길을 매일같이 오갑니다. 학교에서 얼마 계산합니까? 아, 얼마 계산하는 거요? 임대시기로 용역 서류를 같이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. 한 탕에 8,000원씩. 노란색 도색과 경광등 같은 통학 차량이 갖춰야 할 안전장치가 없어 다른 차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물론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도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. 올 들어 교육청이 통학 차량 예산을 지원했는데 넉넉하지 않다 보니 차량을 따로 운행할 순 없고 그렇다고 주는 예산을 포기할 수도 없어 궁여지책으로 택시를 선택한 겁니다. 결국 예산 지원 탓에 오히려 아이들의 통학이 더 위험해진 꼴입니다.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이제 택시가 다른 학교도 택시도 합니다. 교육 당국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. 아직까지는 그게 뭐 강제 사항이 또 아니고 그래도 지금 법도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. 아마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. 잇따른 인명사고와 불법 지입으로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 통학 차량. 이제 통학 택시까지 등장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.